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홀리스톤의 720E 다음 후속작 720G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홀리스톤 지원을 받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720E 같은 경우는 EIS 전자식 손떨방 있잖아요. 그걸로만 했다면 이번에는 드디어 촬영용 드론에 적합한 짐벌이 들어간 720G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 봤습니다. 720E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하고 안정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니까 왜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전의 영상은 흔들림이 이상하게 발생한 거고 지금처럼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발생한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종의 오류 같아요. 영상으로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는 자신이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리턴 토음이 자동으로 실행됐어요. 조종은 안 되고 그냥 착륙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떨어진다면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다행히 멈췄습니다. 뒤에 영상으로 첨부하겠지만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은 많은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홀리스톤의 장점이죠. 파우치 하나에 모든 것을 다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소비자한테 매우 만족스러운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파우치 하나가 정말 큰 거죠. 제품을 시작하기 전에 어플을 하나 받으셔야 돼요. 어플은 요 설명서 같이 동봉된 설명서 보시면은 19페이지에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이렇게 QR코드가 있거든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어플을 받으셔야 돼요. 검색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휴대폰에 들어있는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에 들어가가지고 비디오는 안 돼요. 비디오는 이렇게 가까이 가도 안 되지만 사진으로 바꾸시면은 이 QR코드를 인식하고 웹사이트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마크가 뜹니다. 저는 아이폰이라 아이폰용으로 해놓고 이 노란색 마크가 뜬 거를 누르면은 그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어플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물론 검색해도 되지만 저는 받아놨어요. 열기하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휴대폰이랑 연결을 해서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배터리를 꾹 넣어주시고 전원 키는 방법은 누르고 계시면 전원을 킬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켜지고요. 드론과 휴대폰을 연결하는 방법은 와이파이로 연결을 합니다. 와이파이를 누르고 있어서 선택을 하는 걸로 들어가면요. 와이파이 선택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홀리스톤이라는 와이파이를 잡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홀리스톤 GIM, 홀리스톤 720G잖아요. GIM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화면을 보면서 촬영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설정 누르셔가지고 위에 설정해 보시면 미터법, 핏법 뭐 이렇게 보는 방법인데 저희는 미터법이죠. 초보자 모드로 하면은 모든 거리가 최소로 바뀌는 것 같아요. 초보자 모드 말고 그냥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센서 상태를 누르시면은 나침반 보정,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종기 안테나는 이렇게 돌려갖고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휴대폰 거치대가 있습니다. 휴대폰 거치대를 다 빼면 이만큼 나와요. 다 나온 것 같지만 이때는 앞으로 적혀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빼셔야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탈칵 빼시면 이게 접혀져요. 이렇게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 다 나온 겁니다. 이때 휴대폰을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립감을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그립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 여기 전원 버튼을 키면
키면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카메라, 사진을 누르면 사진이 찍힙니다. 기본적으로 홀리스톤에서 드론을 구입하면 SD카드를 선물로 줍니다. 그 SD카드로도 충분하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진을 찍으면 SD카드에 저장이 되고 사진을 눌러서 동영상으로 바꾸시면 누르시면 이제 지금부터 동영상이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된 거 끄면은 끝나고 위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찍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짐벌이 들어가면서 촬영용 드론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확실하게 촬영용 드론은 무조건 짐벌이 들어가야 돼요. 또 설명드릴 게 이쪽에 있는 건 GPS를 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내리면은 GPS를 끊어버리는 거고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 켜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원 버튼, 요거는 홈 버튼, 리턴 투 홈 버튼, 그리고 요건 시동 건음 버튼. 다시 한번 누르면 시동이 꺼지고요. 그리고 시동 건 상태에서 누르면 이륙을 하고요. 이륙한 상태에서 누르면 착륙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강을 계속하고 있으면 또한 착륙을 합니다. 설명은 이 정도면 됐고요. 이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고 상승을 하면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보시면 저렇게 잘 나르고 있어요. 완전한 말뚝 호버링까지는 아니지만 어디로 흘러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10초 20초 정도 지나면은 이렇게 거의 말뚝 호버링 같은 호버링을 보여주고요. 조작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론 조작법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저속 모드고요. 매우 부드럽게 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또한 화이트 밸런스 또한 잘 잡아주고요. 지금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멀리 가면은 끊깁니다. 거리는 100m 떨어졌고 높이는 81m가 올라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잘 되지만 아마도 여기에서 200m 정도 가면은 신호가 끊길 확률이 높아요. 이럴 때는 드론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안테나를 갖다 주는 게 좋습니다. 드론이 연결되어 있는 건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끊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조금 더 빨리 끊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끊겼으면은 여기 리턴 투 홈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드론이 이렇게 가까이 옵니다. 화면은 멈췄다 해도 조종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럴 땐 리턴 투 홈을 누르면 돼요. 센서는 없으니까 비행하실 때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충돌하면은 무조건 추락을 합니다. 이제 시계 비행이 가능한 거리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좀 이동하다가 멈췄을 때 조금 헤매는 느낌이 있습니다. 드론이 저 멀리서 데리고 오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딱 났는데 좀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조금 많이 멀리서 올 때는 얘가 딱 놓는 순간 가만히 그 자리에서 멈추기보다는 흐름대로 이렇게 한 바퀴 흐르는 대로 좀 움직였다가 다시 호버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멈춰섭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 높이 이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난번 720E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질은 이렇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가만히 떠서 보기에는 괜찮지만 비행을 일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비행을 부드럽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4K, 10비트 4K의 수준까지는 못 갑니다. 그렇다고 이 나름대로 감성이 있는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여기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아래 보시면 사진에서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도 16, 쉐이드 괜찮네요. 쉐이드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하면은
옛날 느낌의 감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드론이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론 비행 소리는 많이 거슬리진 않습니다. 미니3랑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미니3보다는 조금 날카로운 소리로 나는 것 같고요. 나머지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팔로우미는 잘 아시죠? 나를 쫓아오는 겁니다. 드론이 조종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조종기를 들고 이동을 해볼게요. 조종기를 들고 이동하면은 드론이 조종기를 쫓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조종기를 쫓아와요. 팔로우미, 한마디로 쫓아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 조종기를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저를 쫓아오지 않습니다. 피사체가 아니라 조종기를 쫓아온다는 거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부드럽게 나를 중심으로 두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구조물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거에 제가 가려져도 피사체가 가려져도 조종기를 쫓아오니까 알아서 잘 쫓아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궤도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누르면은 취소가 되고요. 요거를 눌러서 메뉴를 불러서 궤도 비행을 누르고 시작을 누르면 궤도 비행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피사체를 놓고 궤도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궤도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 찌그러진 원을 그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잠깐만 못 들어가는데? 내가 이쪽에서 기다리면 되겠다. 자기 맘대로 이렇게 찍어버려서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궤도 비행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HS720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만듦새도 괜찮고 국내에서 AS를 받을 수 있고요. 비행 성능 또한 괜찮습니다. 다만 촬영이 4K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K 10비트, 8비트 수준의 4K는 아니지만 4K 크기의 영상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비행성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비행성을 보여줍니다. 뭐 단점이라고 본다면 좀 어중간한 가격대, 어중간한 성능, 뭐 팔로우미도 어중간하고 뭔가 있는데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수준까지는 못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다면은 한 번씩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촬영 목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감성적인 영상 아니면 좀 빈티지스러운 영상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어울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고해상도 쨍한 느낌의 영상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은 조금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판매 링크는 더보기나 댓글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리뷰는 홀리스톤에서 720G를 지원받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